게임을 출시하게 되면 어떤 게임이든 라이브 서비스를 하게 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저 대응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오래된 라이브 서비스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네, 목차인데요. 유저 대응이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유저 대응을 하는 이론적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방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에 유저 대응을 접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설명드릴 이제 예정이고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네. 실제 라이브 개발에 유저 대응을 접목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민한 유저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제 사진이고요. 한 10년 전 사진인데 그대로 네, 여기서 더 늙었습니다. 그게 저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까지 던전앤 파이터 라이브 개발팀 팀장을 이제 맡았고요. 그 다음 2017년 6월까지 던전앤 파이터 라이브 유닛 부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모바일 던파 신규 개발에서 이제 SF팀 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유저 대응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 유저 대응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도 하며 부제목이기도 한 우상향, 즉 지속적인 성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실패를 위해서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뜻은 단지 금전적인 부분만은 아니고요. 단 한 번만의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성공이란 단어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테지만 저는 본인이 임하는 프로젝트나 조직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여기 유저분들 모두가 이제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오신 많은 분들처럼 지금 또 어떻게 하면 이 앞서 정의한 성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았으면 합니다. 네.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날개를 만들어서 이제 미로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카루스가 반대로 그 날개 때문에 추락하게 되는 것을 이카루스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즉 성공과 실패 요인이 같다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뛰어난 제품들도 이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임하고 있는 프로젝트였지만 스스로도 이카루스 패러독스를 피하기 쉽지 않겠다. 즉 지속적인 성공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은 계속 변화하고 유저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도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유저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화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카루스처럼 한번 성공한 것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다른 행보를 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요. 막막한 두려움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설마 이분처럼 관심법이라도 쓴 것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유저 대응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웬 유저 대응일까요? 또 유저 대응은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한다. 두 번째는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짝이 되는 일. 당연히도 첫 번째가 맞는 해석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유저분들을 항시 모니터링 하다가 어떤 일이나 이제 사태가 생기면 태도나 행동을 취하는 유저 대응이라는 단어 자체는 언뜻 이제 보기에는 약간 딱딱하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유저 대응을 처음 임할 때는 이것이 맞지 않나?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유저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두 번째 뜻이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 짝이 되는 일인데요. 네, 이런 게 아니고요. 사실 유저분들은 게임사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그만큼 게임에 대한 애정을 이제 각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임하는 분들 역시 유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왜 유저 대응일까요? 게임은 유저분들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물론 천재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냥 직관으로도 맞출 수 있고 그것이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시간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 분석으로도 통찰을 어느 정도 이제 보험을 받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역시 쉽지 않습니다. 해서 서로 연인처럼 가까이 알아나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계속 설명했던 유저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크게 적극적 대응과 소극적 대응이 있습니다. 적극적 대응은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단방향으로 이제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케이스는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한 유저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개발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 유저들과 함께 호흡합니다. 유저분들이 어려워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대화도 나눕니다. 오해가 있어서 게임을 접는다고 하시면 블로그까지 찾아가 제발 접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사실 댓글까지 직접 다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와 달리 유저분들께서 오해를 이제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옆에 이 사실 만화가 잘 안 보이는데 옆에 만화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계속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를 하기 위해서 임하는 사람은 없고 일부러 유저분들께 이제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해도 이렇게 오판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뒤에서 이렇게 유저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여 성공을 거둔 사례와 조금 아쉬운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극적 대응입니다. 적극적 대응을 통해서 이처럼 유저분들께 좋은 반응을 얻으면 사실 함께 환호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함께 환호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패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적극적 대응에서 상가해야 할 부분이 목적성을 매번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저분들이 좋아하면 스스로도 신이 납니다. 내가 만든 것들을 환호해 주시는 분들께 고맙기도 하고요. 들뜨기도 하고 함께 즐기고 싶어집니다. 좋은 목소리가 나오면 사실 유관 부서에서도 사이가 올라가서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모두 전부 다 안 할 수는 없고 저도 몇 번은 메인 모델로 나가기는 하였으나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유저 니즈를 체크하고 UX를 개선하는 행위는 유저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거창한 마케팅이나 유저 커뮤니티 게시판에 직접 글을 쓰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사 담화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라이브를 진행하다 보면은 매 순간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유저분들 건의를 100% 들어드리고 싶지만 들어드릴 수 없는 상황도 분명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직하게 해내면 돌쇠 포지션이 네, 필요하고 그런 룰을 유지하지 않으면 유저분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펜션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펜션 사장님이 숯불도 넣어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바람 불어서 천막이 날아가면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술을 받아 먹고 함께 노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기가 있고 유저분들이 즐기기 시작하면 빠져줘야 정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유저 대응에 대한 이론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론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론을 실체화시키는데 단순한 이론 말고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개발자 원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3년 동안 커뮤니티 유저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습니다. 커뮤니티 유저분들과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발언에 오해를 만들 수도 있고 유저분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3년 동안 실수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탈 없이 이런 도전을 3년간이나 이어나갈 수 어떻게 있었을까? 저는 감히 생각하기에 이것을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을 해서 신뢰를 쌓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난관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 후에 말씀을 드려야 했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유저분들의 이제 답답함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안들 중에 어떻게 보면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 구성원들께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다고 이제 조직원들을 이제 설득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유저분들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본 후부터는 이제 굳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구성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조직원들의 신뢰가 모여서 제가 던파 개발실을 떠나는 날까지 개발자 원위로 활동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저는 유저 대응을 서로 짝이 되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였는데요. 말로만 해서는 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소통이 되었다면 그러한 소통이 실질적인 액션이 되어야 되고 의사결정이 뒷받침이 돼야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이나 실제 액션이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뜬금없이 왜 유저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저는 유저 대응과 데이터 분석은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 대응은 침묵하고 있는 대중을 놓칠 수 있고요. 반대로 데이터는 단면만 보고 오판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 평점이 좋아서 보았는데 재미가 없는 경우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맛집을 찾아갔는데 맛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림이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영화 평점을 그냥 9.3이라고 보고 클레멘타인을 봤다가 네 많이 네 했는데 네 어쨌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마련이죠. 네 유저 대응을 관광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단면만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그리는 집단의 의중을 정확히 알기 힘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탈하신 유저들을 복귀시키고 싶은데 이탈을 이미 해버린 경우 해당 유저군을 추적하기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유저군이 남기고 간 이탈 리즌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시 쉽지 않죠. 유저와 소통을 하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생생하게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퍼즐 빠진 퍼즐 조각을 맞춰지는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유저 대응을 통해서 일부 유저분들만을 만족을 시켰지만 입소문이나 밴드 웨건 효과로 인해 예상치보다 더 상회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복잡 미묘한 요소들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양측을 모두 다 면밀히 챙겨야 합니다. 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슬로트 발전소 폴리싱인데요. 슬로트 발전소라고 던전을 팔 때 이제 당시에 파밍 던전이 있었는데 동급 파밍 던전 중에서 입장수가 가장 낮은 던전에 속했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보았지만 확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던전 길이를 줄이거나 단순 난이도를 하락시키는 섣부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었죠. 커뮤니티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니 지루하다는 유저분들이 제보가 많았습니다. 글을 꼼꼼히 읽고 나서야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아 이거는 단순히 하향이 아니라 반복도를 고려한 레벨 디자인과 보스 패턴을 마냥 하향만 할 게 아닌 간결하지만 임팩트 있게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유저분들의 평판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그래프를 이제 보시듯이 실질적인 성과도 함께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성 구간 이탈률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매우 높았습니다. 당시 하늘성을 이제 돌라고 하면 아 이거 너무 지겹다라는 이제 유저분들이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대전이 업데이트 직전에 하늘성 구간 폴리싱을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데이터상으로는 이탈률이 상당히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커뮤니티를 봤는데 생각보다 호응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마케팅과 시너지를 내서 추가 유익까지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 대응 부분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영역에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이제는 라이브 개발 전반과 유저 대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데이터 분석에서 유저 대응을 활용한 분석이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게임을 유지,
보수 추가 업데이트의 전과정에 이 유저 대응을 접목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브 서비스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이제 뭘 업데이트를 해야 유저분들이 좋아하실까? 혹은 성과를 낼까?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고 유저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트렌드 세터가 돼서 대성공을 거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머리를 아무거나 했는데 이게 유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케이스지만 말 그대로 이게 대성공이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적으로 제작자가 만들고 싶은 것과 유저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이상을 위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가깝게 해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조금 더 생각하는 이상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나 중요한 일을 할 때 평소에 별로 생각이 없었던 웹툰이나 게임이 눈에 이제 들어오고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이걸 준비하다가 웹툰 정주행을 몇 번 했습니다. 네, 정말 잘 읽히더라고요. 네, 그걸 하다가 이렇게 진가를 알게 되고 진정한 매니아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이것에 착안을 해서 우리 조직원들도 한번 캠페인을 시행해 봤습니다. 업무 시간에 만약 게임을 하고 싶으면 던파만 플레이를 가능하게끔 하자 캠페인을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일은 아니고요. 많은 게임에는 어떤 방식이든 이제 기획자분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재미를 붙여서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던파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처음엔 대안이 없어서 빌드 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에 던파를 플레이를 했는데 정말 던파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직접 레이드 도시다가 불편해서 고치고 그 고친 것으로 더 편해지니까 즐거워하고 또 그것이 유저분들의 니즈를 관통하는 빈도가 크게 늘어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올해 서비스한 게임에서 유저분들이 원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옛날에 재밌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느껴보고 싶진 않을까? 전 참고로 여기 표도르가 나오는 이게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다시 보니까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억은 항상 미화가 되는데 정작 그 모습 그대로 현재 만나면 실망을 많이 하기 마련입니다. 게임은 사실 그대로고 영화는 그대로인데 세월이 흘려서 트렌드가 변하고 유저분들께서 이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억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감성은 그대로지만 순발력만은 10대 때를 따라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던파에는 이제 그 올 커맨드로 하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25세 이상은 이제 레이드에 참가를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런 손가락의 순발력 많은 10대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세계관, 몬스터, 맵, 사운드, BGM 등은 외형 최대한 그대로 복원을 하고 조작감 세월 보정을 해야 했습니다. 몬스터를 호쾌하게 공격했던 얼음붙은 좋은 기억은 남기면서 10대 때 순발력을 강요하지 않도록 하고요. 긴장감 있던 그 시절 추억을 놓치지 않도록 보정을 했습니다. 미러아라드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시장은 급변합니다. 오늘의 정답이 내일의 오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답은 명징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언급을 드렸듯이 통상적인 상식을 넘어서 트렌드 세터가 되어버린 대성공을 거둘 수 있고 이것도 오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제에 걸맞게 유저 대응을 통해서 패스트 팔로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해보자 합니다. 패키지 게임 시대 때는 게임이 판매한 후 유저들과의 접점이 아무래도 적었습니다.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게임 시대가 도래하고 접점이 비교적 많이 생겨났죠. 모바일 게임 시대가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게임의 성장세가 주춤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게임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죠. 던파도 그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계속 변하고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유저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면서 예전에는 출시만 해도 웬만하면 한 번씩은 즐겨주셨는데 그런 시대는 이제는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서비스의 품질도 더욱더 향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림인데 던파의 4대 면검입니다. 정기점검, 임시점검, 연장점검은 또 이제 깨알같이 칼을 길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온라인 게임이라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점검들. 게임을 즐기는 유저분들이나 장애를 수정하는 제작진들이나 이게 점검 시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유저분들의 눈높이가 올라간 지금 즐길 것이 사실 너무 다양해졌는데 우리 게임을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유저분들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이 고통을 조금 더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올려볼 수는 없을까? 유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는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저 대응을 하다 보면은 유저 입장에서 많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걸 마치 결혼을 하면 미혼일 때보다 배우자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하면 손해를 많이 보죠. PC방에 오신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당장 PC방비와 시간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플레이를 하시다가 점검 때문에 튕기면 횟수 제한 던전이나 뭐 그런 던전들은 횟수 하나를 이제 까먹게 되죠. 그럼 반대로 이득을 보게 할 수는 없을까? 점검을 하면 주요 파밍 던전의 횟수를 아예 초기화를 해버리자. 네. 내부에서 네, 이거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혼자 일찍 PC방에 가서 파밍 던전을 돌았는데 이게 초기화가 돼버리면 얼마나 비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게 해드려야 되지 않나. 물론 초기화를 한다고 그 노력만큼 온전히 보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박탈감은 조금은 줄어들겠죠. 유저 대응을 생각 안 한다면 사실 이거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검을 하면 할수록 애초에 설계해놓은 파밍 기간이 짧아지는 부작용이 생기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겠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그러나 유저 대응을 생각하면 파밍 기간이 짧아지는 건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신뢰가 더 많은 유저들을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게임을 하면 적어도 이 게임은 믿음을 지킨다. 그러면 내가 아이템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도 이 게임은 그래도 그런 것들을 지킬 거야. 나는 일종의 이런 무형의 믿음이 생기지 않나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프로세스 개선까지 유저 대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프로세스 개선은 이제 기민하게 유저 대응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입니다. 저 옆에 신발을 보시면 사이즈가 틀린데 그냥 팔죠. 특가인데도 저런 건 별로 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좌우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저 눈높이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트렌드도 매우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원활히 이런 유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개선이 되지 않으면 무리를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무리를 하게 되면 안정성과 퀄리티를 놓치게 되죠. 이것처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저 대응을 제대로 이뤄낼 수 없게 됩니다. 패치를 했는데 빠르게 패치를 했는데 유저분들이 이거 뭐냐 라고 생각을 하실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과중한 업무 때문에 구성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프로세스 개선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발은 얼었는데 당장 오줌을 누지 않고 불을 떼는 용기가 그리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발에 오줌을 누지 않고 불을 떼서
바로 영구히 녹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유저 대응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유저분들의 이런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10명이 작업하면 그중 한 명은 꼭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 하나에 모든 작업이 온스톱 되거나 장애 대응에 많은 비용을 쏟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장애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스크립트 단에서 굉장히 뭐 단어 하나가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죠. 그리고 그동안 이 장애가 발생한 동안 유저분들 고통을 받게 되고 기회비용은 소진돼서 궁극적으로 유저분의 니즈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직관이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자동화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직관이 필요한 것을 외에는 모두 자동화하자는 목표는 말도 어려워 보이고 실천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문 조직을 그래서 세팅을 했는데 전문 조직만으로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개인 목표를 10 내지 20%를 일괄 할당해서 모두 힘을 모아서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가 생겨서 밤늦게까지 대응을 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가 업무 시간을 전부 소진을 하면 업무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일하자라는 모토로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각종 자동화 시스템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안정성이 향상이 돼서 점검 빈도가 크게 낮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서 연장 점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그런 빈도가 줄어들게 되었죠.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위에 그림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럭을 주면 어떨까요? 일을 더 많이 해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 가치가 상승을 하면은 더 신나게 일을 하게 되고 생산성 향상이 더욱더 촉진시키게 돼서 선순환 구조가 돼서 유저 대응을 좀 더 기민하고 퀄리티 있게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저 대응을 하는 이유는 그냥 한 단어로 성공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속적인 성공 때문이죠. 이 옆에 그림은 이 베트남 게임 유저분인 것 같은데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이런 한 단어로 성공이라고 요약을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좀 허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 게임은 유저분들께 많은 추억을 선사하고 또 그 추억은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일부가 될 수도 있죠. 아까 이 사람처럼. 그래서 유저분들께 최대한 좋은 추억이 돼서 언제까지 함께하고 싶은 제작자의 본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